이어서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은 한일 사회 내 크고 작은 각종 행사로 바쁜 한 주였습니다. 먼저 올 연말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무궁화의 집 모금 만찬회 소식을 신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노스욕에 위치한 웨스틴 프린스 호텔. 이곳에선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 한인요양원 무궁화의 집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만찬회가 개최됐습니다. 작년 4월 이래 네 번째를 맞은 이번 만찬회는 행사 장소를 식당에서 호텔로 업그레이드해 더욱 성대하고 화려한 행사가 됐습니다. 참석자들도 한인과 비한인 등 200여 명이 넘어 행사장은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권리위원회는 무궁화의 집이 단순한 양로시설이 아니라 한인들의 효사상을 주류사회는 물론 다른 이민사회에 널리 알리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무궁화의 집 건립에 힘써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한편 공사 완공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재차 부탁했습니다. 캐나다 한인 교향악단 현악 사중주단의 클래식 연주와 아마데우스 합창단에서 활동 중인 테너 에릭 맥그레거 씨의 독창 등 풍성한 공연은 밤 10시까지 이어진 만찬회의 분위기를 한층 무르익게 했습니다. 자선 경매에도 각계각층에서 기부한 신형 김치 냉장고와 유람선 탑승권, 휴양지 숙박권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행사 경비를 제하고 입장권 판매와 자선 경매, 기부금 등으로 총 2만 7천 달러의 성금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얼티비 뉴스 신원욱입니다.